출발하라입니다. 저는 지금 수금빛에 나와 있습니다. 호텔 런치 뷔페를 먹을 예정인데 한국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가성비 뷔페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무려 599바트, 예술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4,000원 정도? 그런데 이티브라는 앱에서 예약을 하면은 30%에서 50%까지 할인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보겠습니다. 평점이 굉장히 높아요. 4.7, 4.8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 방콕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티고에 꼭 가세요. 이런 호텔 뷔페뿐 아니라 맛집들 할인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저렴하게 음식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홀리데이 인 방콕 런치 뷔페예요. 와, 여기 홀리데이 인 방콕 괜찮은데요? 모던하면서도 예쁜 분위기예요. 로비에 카페 있는데 가격 진짜 착하다. 이렇게 세트가 250바트. 여기가 오늘 런치 뷔페 먹을 레스토랑입니다. 진저.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호텔 구경. 수영장은 되게 조그맣다. 근데 분위기는 좋아요. 시간이 돼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레스토랑이 꽤 넓죠. 우선 빠르게 음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린 커리, 고기 채소 볶음, 제가 좋아하는 쏨땀과 모닝글로리 볶음도 있고요. 쏨땀 친구 닭구이도 있고, 그리고 이름 모를 채소 볶음. 음식 앞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배고파서 다 볼 새가 없어요. 찹스테이크, 얘는 오리고기, 얘도 뭔지 모르겠고, 생선찜, 파스타는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바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여기 중동 음식 있어요. 저 며칠 전부터 후무스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후무스가 바로 여기 있어. 대박. 저 오늘 잘 온 것 같아요. 여기 인디언 코너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여기는 타이 음식 코너 같아요. 뭐 있는지 볼게요. 돼지고기 요리. 이거는 누들이래요. 곁들여 먹는 소스랑 토핑들도 가득. 커피와 소프트 드링크는 요청하면 가져다 주신대요. 그것도 포함이고요. 초밥도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점심때는 생선 초밥은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샐러드 코너. 여러분 식사하실 때 처음은 가능한 샐러드로 드세요. 혈당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와, 디저트 코너다. 방금 전에 혈당 관리 말하고선 디저트 보는데 눈부러가네요. 이건 태국식 디저트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라 아마도 안 먹지 않을까? 과일은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망고가 없는 게 살짝 아쉽. 가성비에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바로 옆에는 햄치즈와 믹스 샐러드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져왔어요. 샐러드 종류랑 핫푸드. 아직 맛보기 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음식이 다 맛있고 신선해 보여. 그리고 뭔가 종류도 딱 먹을 것만 딱 있는 느낌? 후무스! 제일 먼저 후무스 먹어. 맛있어. 아니, 후무스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 먹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두바이에서 먹던 거 생각나요. 두바이 당일치기로 놀았던 거. 그 다음 모닝글로리. 이제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뷔페 가면 고기가 별로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고기는 조금 질기다. 고기는 조금 질기네요. 돼지고기는 맛있다. 소스에 찍어서 먹을게요. 조금 전에 닭고기는 먹었는데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거일 수도 있는데 고기 종류는 좀 별로네요. 만약 고기 러버시라면 이 뷔페는 패스하시는 게 나을 듯 하고요. 고기류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고기류도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입에는. 아니, 나이가 들수록 고기류보다 이런 채소가 좋아요. 채소가 맛있어. 쏨땅. 쏨땅. 쏨땀 너무 맛있다. 이 쏨땀을 많이 먹고 가야겠습니다. 수비랑 빵 종류는 수영장 쪽에 있네요. 두 번째 접시 빵이랑 햄치즈 가져왔고, 아, 스시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시를 공략하기로. 제가 뷔페 가면은 초밥 잘 안 먹거든요. 초밥 먹으면은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잘 안 먹는데, 맛있습니다. 특히 달걀 초밥 맛있어. 먹는 폼을 보니 오늘도 과식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저 어제 뷔페에 질린다고 한 사람 맞나요? 그 뷔페를 너무 먹으니까 뭔가 질린다 그래야 되나? 어쩜 이렇게 맛있게 먹죠? 중동 음식과 인도 음식 맛보려고 가져왔어요. 아, 오늘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맛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이 인도 음식은 커리 같고요. 이거는 소고기랑 가지 스튜래요.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피타 브레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옆에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완전 오늘 후무스 실컷 먹는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고 아무튼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커리 먹어볼게요. 커리인지 뭔지. 딱 인도 커리 맛인데 여기 안에 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커리랑 팥이 좋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조금 가져오길 잘했다. 아니, 재료들이 다 맛있는 재료인데 향신료 때문인지. 가지 소고기 스튜는요,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비주얼과 달리 맛이 없었습니다. 이제 태국 음식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면에다가 이거를 구워서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면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번에는 태국식으로 가져왔어요. 누들이랑 같이 곁들여 먹을 쏨땀이랑 모닝글로리 볶음.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과연 맛은 어떨지. 진짜 궁금하다. 맛이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네. 근데 여기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괜찮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식당이 괜찮은데 가격 대비 딱 태국스러운 누들. 매운 거를 조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지금도 근데 되게 맛있어요. 쏨땀은 우리나라 김치처럼 먹고 싶다. 진짜 너무 맛있다. 쏨땀이랑 모닝글로리 볶음은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를 조금 쳐가지고 왔어요. 아, 맛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이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뷔페에서 디저트를 빼놓을 수는 없죠. 다행히 케이크들 크기가 작아서 여러 개 맛보는데 부담이 좀 덜합니다. 케이크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 디저트의 맛은? 이렇게 디저트까지 먹고 식사 마무리. 이거 다 맛있지? 여기 진짜 한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산한지 모르겠어요. 점심에는 이렇게 한산한데 제가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때 와보니 그때는 북적북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 런치 뷔페가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너무 좋아. 달달한 거.
여기가 음식 종류가 많거나 맛이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호텔 뷔페가 주는 그런 화려함도 없고요. 만약 그런 뷔페를 원하신다면 부족할 수 있는데 저처럼 가성비로 한 끼 호텔 뷔페를 먹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티고엠 예약으로 할인받아 먹으면 30% 할인 시 419바트, 50% 할인 시 300바트 정도 되니까 더 가성비 있죠. 하지만 호텔이기 때문에 세금 봉사료는 약 17% 정도가 붙습니다. 아무튼 이티고 앱은 방콕 오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방콕 루이비통 카페가 여기 홀리데이인 방콕 바로 맞은편에 있네요. 여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대기가 되게 길다 그러더라고요.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기도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BTS를 타고 앵커티어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조금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소화를 시켜야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이번 여행 컨셉이 먹방이거든요. 앵커티어가 있는 푸른통역에서 내렸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정말 별게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즐기는 거. 앵커티어는 되게 초록초록하네요. 예전에 와본 적 있는데 그때 밤에 와서 밥만 먹고 가가지고 오늘 한번 구경하려고 왔어요. 지금 5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쁘다. 아래는 특별한 게 없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예쁘네요. 오, 이런 거 예쁘잖아.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야겠다. 앵커티어가 매력이 있구나.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잘 안 찍으니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남기려고요. 와. 아, 그리고 밖에 초록초록해. 한번 나가볼게요. 오, 예쁘다, 예뻐. 앞쪽에 또 스타벅스가 있는데 여기 스타벅스가 또 그렇게 예쁘대요. 분위기 자체가 예쁘다. 여기 그린그린 해가지고 사진 찍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오면 사진 찍어주면서 놀면 재밌겠다. 저는 혼자라. 아, 찍고 싶은데 분명히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안 찍어요. 와, 아, 스타벅스 예쁘다. 완전 도심 속 자연이야. 그래서 더 멋진 것 같아. 한번 시티 뷰도 봐줄게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사실은 저 지금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먹으면 못 먹는 음식이 있어. 여기에 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배가 부르지만 먹도록 할게요. 어디를 가는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 여기다. 룸웡.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고기국집 있잖아요. 제가 방콕에 여러 번 왔었는데 여기를 안 와봤어요. 이렇게 메뉴가 한국어로도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 얼마나 많이 오면. 여기야 진짜 유명한 집이니까요. 지금 제가 늦게 와가지고 안 되는 게 많아요. 드링크도 제가 먹고 싶던 용안주스 안 되고, 면도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당면이랑 계란면밖에 없어요. 알 수 없이 계란면으로 시켰습니다. 7년 연속 미슐랭 빅그루망에 선정됐었나 봐요. 드디어 나왔어요. 물국수. 이게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우선 국물을 맛보고 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식초. 우선 매콤한 걸 좋아해서. 아, 간도 들어있다. 크게. 그리고 피쉬볼 들어가 있고. 간이 고기 들어가 있고. 국물 한번 먹어봐야지. 오, 훨씬 맛있어졌어요. 넣으니까 훨씬 맛있어졌어. 편하게 먹으려고 머리를 묶었어요. 지금 배가 부른데 그래도 맛있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매워. 그래도 맛있다.
제가 부른데도 맛은 있다. 계란면도 나쁘지 않네요. 다진 고기. 여기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고기 냄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한번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 전에 기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다 맛있다 그러니까. 근데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맛있다. 실망스럽지 않다. 이렇게 내장 같은데 그냥 먹어. 뭔지 몰라. 여기가 사이즈별로 있어요. S, M, 라지. 근데 저는 M 사이즈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먹고 있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배만 안 부르면 스몰 사이즈로 똠양이랑 그냥 우유국수랑 이렇게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맛보면 좋으니까. 맛있어요, 여기. 진짜 인정, 맛있어요. 배만 안 부르면은 정말 두세 그릇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국수인데도 되게 깔끔하네요. 잡내도 안 나고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너무 예쁜 거 있어요. 귀여워.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엠스퀘어입니다. 요즘 방콕 MZ세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쇼핑몰이래요. 한번 가볼게요. 어머, 여기 스카이워크에 이렇게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너무 멋지다. 그쵸? 오,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입구부터가 뭔가 화려한 느낌? 오, 멋져, 멋져.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층은 거의 식당과 같아요. 뭔가 핫한 감성이 있네, 확실히. 와, 여기 정말 멋있는데? 대박,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모드의 쇼핑몰이에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오. 여기 이케아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파는 거랑 물건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건너뛰고 여기 엠스퀘어 안에 멋진 카페가 있다 그랬는데 어디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지금 막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 인테리어 진짜 잘 해놨다. 너무 멋있죠? 골든램지 피자 가게도 있네요. 여기 MZ들이 좋아할만 하다. 인테리어가 되게 멋있어. 자, 이건 또 뭐야? 안녕. 이런 일러스트도 너무 귀엽잖아요. 예쁜 게 정말 계속 나온다. 어머, 저건 뭐야? 저거 보러 갑시다. 와, 이건 뭐니? 아우, 귀엽구나. 나랑 한 컷 찍자. 너무 예뻐서 그냥 못 지나치겠다. 미연이란. 여기 있는 식당 카페들은 정말 다 예뻐요. 인테리어 진짜 잘 해놨어. 저거 완전 빅 햄버거. 멋집니다. 예, 햄버거, 빅 햄버거.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너무 재밌다, 진짜. 온통 포토스팟이야. 멋있죠? 여러분들 방콕 오시면 엠스퀘어 뽑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구경만 해도 재밌어. 그리고 사진 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터미널 21로 가볼게요. 터미널 21에 왔습니다. 애프터 유 망고빙수 먹으러 가는데 제발 먹을 수 있기를. 웨이팅이 길지 않기를. 네,
레벨 1으로 올라오면 고양이상 바로 뒤편으로 애프터뷰가 있습니다. 드디어 남았습니다. 애프터유 망고 스틱라이스 빙수.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그런데 저는 처음 먹어봐요. 딱 봐도 맛있게 생겼구만. 공간이 좁아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망고 빙수. 와. 오, 되게 달다. 한국에서 먹던 망고 빙수랑은 완전 달라요. 보면은 망고랑 스틱라이스가 들어있어요. 스틱라이스가 들어있어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겠다. 이거 두 가지도 주셨는데 맛봤는데 맛있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큰 사이즈를 시킬 거겠다. 베이비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저는 그럼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세상과 비빔밥 네.